감상 많이 하시라고. 네. 당신도 꽃 좋아하는 줄 알아. 서 신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겠습니다. 우측이 나지막한 언덕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2년 연속 2관왕에 오른 황지혜 작가가 만든 개지렁이 다니는 길입니다. 개지렁이 다니는 길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나뭇잎 형태의 디자인으로 개지렁이가 갯벌을 지나간 듯 밑으로 푹 퍼진 곳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하면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미로 속에 감춰진 출구를 찾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들어가. 겨울철 신천만 습지에서 월동하는 우리 어디 가서 그랬지? 태양기념물 외국에 가서 그랬어. 우리 순천시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거꾸로 서는구나. 다음으로 국가정원 곳곳에는 다른 공간으로 순천시 제주도 안반석에서 살던 팽나무를 옮겨온 것인데 나이가 자그마치 600살이 넘었답니다. 정말 위험했어 보이죠? 바위 정원은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제일 먼저 조성된 정원이고요. 정원석으로 쓰인 돌은 순천 목포 간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그 현장에서 나온 바위들인데 이곳으로 옮겨와 멋진 정원을 이루었답니다. 여러분의 왼쪽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태국 정원은 칼라타이라는 전통 가옥과 대나무를 활용한 구조물 등 아열대 기후를 비롯한다 이곳은 6, 7월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20여 종의 수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상상해보세요. 수국. 지금은 없잖아. 언제나. 아름다운 대문이 보이네요. 자연 풍광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다양한 석조물과 인공물을 밑에 대가 있잖아. 맞아. 왼쪽은 지중해의 목가적인 분위기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커피 정원과 대리석과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잇는 나라답게 정원 곳곳에도 예술적 감각이 접목되어 있답니다. 몽골 사진은 순간의 시간을 잡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네.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행복하시다고 그때 혜림이가 네 마스크 빼요. 아이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변화, 도전, 창조를 표현한 새마을 정원입니다. 오른쪽에 멕시코의 유구한 전통과 함께 미래를 향한 생명력을 표현하였습니다. 소시지가 떠오르는 나라, 독일의 정원입니다.